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상간년은 외계에서 온 변종일까요? 남의 가정을 풍지박산 내놓고도 어떻게 이리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은 그녀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를 겪고 있는 아내들은 내 남자를 유혹했던 상간녀를 응징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팠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을 주고 싶죠. 남의 가정을 깨려고 한 녀는 그런 고통 정도 돼야 조그만 교훈이라도 얻을 것이고 내가 아팠던 만큼 슬펐던 만큼이나 너도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마음의 표현일 겁니다. 심지어 상간녀를 만나 타일러 주려고까지 합니다. 뭐 멋진 선배 또는 뭐 언니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뭘 그런 짓까지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여간 이런 마음을 먹은 아내의 생각은 지금 남편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고 남의 가정 파괴 말고 너도 네길 가고 내 남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해서 설득시켜 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머릿속으로 그린 그 세상과는 확연히 틀린 법입니다. 실제 상간녀를 만나 하소연이든 설득이든 아니면 욕설이든 쏘아붓고 돌아온 아내들의 그 한결같은 공통적인 이야기는 바로 상간녀가 너무도 뻔뻔하고 당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상간녀를 만나고 온 4명의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여기서 끝낼 테니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하네요. 아니, 그러면서 저한테 쿨하게 살라고 되레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아내 B. 내 남편에게 상처받는 건 오히려 자기라고 합니다. 그런 남자 뭘 믿고 사냐고. 오히려 저보고 같은 여자로서 더 상처받기 전에 헤어지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아내 C, 세 번째 아내분입니다. 그동안 왜 남편을 그렇게 방치했냐? 그렇게 무심하게 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지. 왜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사냐고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 남편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양보하고 떠나랍니다. 아내 D. 자신은 남편과 너무 사랑을 하고 있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는 그냥 애들 엄마로만 살고 남편에게는 신경 끄고 살랍니다. 남편은 지가 데리고 살겠다고. 안 되지. 넌안 되지. 그럴 순 없지, 야 너.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상간녀를 만나거나 통화라도 하게 된 아내들은 당당한 상간녀들의 대응에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상간녀를 만나 같은 여자로서 무엇이 잘못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그 아내분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위기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상간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아내분들도 상간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죠. 만남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반대로 상간녀는 아내에 대해 충분하다 못해 넘쳐나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 남편이 상간녀의 동정심이나 모성애를 자극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들을 상간녀는 모두 사실이라 믿고 있는 거죠. 남편은 자신이 무척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잘못 맺어진 인연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거나, 몰지각한 아내와 사느라 불행하다는 식으로 꾸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이 상간녀가 여러분을 만나서 당당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 거죠. 아내는 너무 성급하게 만남을 가지느라 충분한 정보가 없었고, 상간녀는 온갖 편견과 거짓으로 가득 찬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났으니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상간녀를 만나러 간 아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간 마음고생하느라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질 못해서 얼굴은 까칠하고 머리는 부시시하며 전혀 생기라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마주하는 상관녀를 보세요.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이렇게 상관녀와 만나면 이미 시작 전부터 지는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고 뻔뻔해질 수 있는 이 불가사의한 상간녀의 심리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상간녀의 심리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르려고 하는 아내의 말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쿨하지 못하고 집요하고 짜증나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아닌 자신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와의 만남이 오히려 상간녀들에게 자신들의 불륜을 정당화시켜버릴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상간녀는 이미 많은 상처를 가슴에 담고 아파할 만큼 아파했던 여자들입니다. 자신이 느꼈던,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상처들을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가치와 생각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버린 상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고통받지 않으면 된다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매달리는 아내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더 많죠. 이번 영상을 통해 상간녀들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저 급한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간녀들과 처음부터 맞서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못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린 자존감과 자신감 때문에 아내들만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뿐입니다. 아내분들은 상간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여자인지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죠. 상간녀들은 사실 뻔뻔하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열심히 포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신이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뿐인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간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고 설득되는 여자였다면 애초부터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내를 몹쓸 여자 만들어서 상간녀의 마음을 산 남편은 하여간 못나고도 불쌍한 동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놈에 대한 처절한 복수와 응징도 차근차근 준비할 일입니다. 아셨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